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시켜주신 대로 저 아주 가까운 곳에서 왔습니다. 어제 기차 타고 그 오송역까지 갔다가 다시 부산으로, 출발 지점은 광주에서 왔습니다. 참 가까운 곳에서 왔죠. 아니,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말씀은 방금 좋게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이제 광주 인성고등학교라는 광주 남구에 있는 학군이 좀 교육열이 높은 도시인데, 제가 EBS에서는 여러 가지 활동으로 연계교재 강의 또 가장 많은 선택자 수가 있는 생활과 윤리라는 과목을 이제 고3 학생들로 강의는 하지만, 현장 오프라인 광주 쪽에서는 무엇을 담당하고 있냐면 학생들의 정신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흔히들 이야기하기로 이제 아이들끼리는 참교육 강사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제가 이제 공부 코칭 한 학생 중에 이제 거짓말이 아니고 전교 300등 했던 학생을 전교 20등으로 졸업시킨 사례도 있고, 전교 200등 했던 학생을 전교 뭐 10위권 학생으로 이렇게 올려본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공부법과 그리고 어떻게 고3이라는 생활을 지내야 되는지, 그리고 EBS는 어느 면에서 활용을 하면 좋은지 이런 걸 중심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잠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항상 입설을 이렇게 입시 설명을 줄여서 입설이라 하는데, 다니다 보면 부모님들이 많이 오세요. 그런데 학생분들도 오긴 오시는데, 혹시 고1 학생 손 한번 들어볼까요? 고1, 대단한 열정입니다. 1학년인데 2학년 한번 손 들어볼래요? 2학년은 원래 잘 안 옵니다. 그 이유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3학년 학생, 아 역시 3학년 학생이 대다수 학생입니다. 제가 오늘 강의해 드릴 내용은, 그렇다면 1학년 학생한테는 너의 고3 시절이 어떻게 흘러갈지 예언이 될 것이고, 고2 학생은 여기 거의 없죠. 고3 학생은 지금 수능이 187일 남은 가운데 참회와 반성의 시간을 가지면서 내가 공부를 어떻게 지금부터 막 해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를 설명을 해드릴 거고, 여러분과 학부모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부분들, 이 PPT를 열어드리면 부모님들이 이제 핸드폰으로 촬영을 많이 하셔가지고 자녀분들에게 전달해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영수 학습법, 또 탐구 학습법, 그 다음에 EBS에서 진행되는 커리큘럼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주로 뭐 수능특강, 수능 완성만 알고 계시는데 그거 이외에 아주 좋은 컨텐츠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와 더불어서 EBS IT 사이트를 어떻게 활용하면 우리가 적절히 수험생활을 재밌고 즐겁고 유쾌하게 할 수 있는지 하나씩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자, 여기 1학년 학생들이 계시고 1학년 수험생, 예비 수험생 자제분들을 두고 계신 부모님들이 계실 텐데요. 1학년 학생들은 어떻게 지내냐면, 지금 고3 학생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2016년도에 입학을 이 학생들이 했습니다. 이 학생들 부모님들 계시겠지만 이때 2016년도 2월달 이때 집에서 정말 이 자제분을 쟤를 한번 때려도 될까? 이런 생각 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중3 아들 따님이 학교가 끝나고 중3 겨울방학부터 애가 이렇게 도서관에 앉아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어디 정신 이렇게 멘탈을 다른 데다 두고 즐겁게 막 놀다가 제 고등학교 갈 수 있나? 근데 그런 존재들이 고등학교를 입학합니다. 근데 그건 아드님 따님도 마찬가지예요. 학교를 갔더니 중학교하고 다르게 신비한 단어를 들었어요. 야간 자율학습 이런 걸 하래요. 강제는 아니다. 자율적인 선택이다. 이제 선택을 하고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앉아있는데 시간이 안 가는 거죠. 매번 중학교 때 일찍 끝났던 이 학교 생활이 딱 고등학교 오자마자 6시 반부터 9시까지, 10시까지 남으라고 그냥 일단 앉아보자. 앉아봤는데 시간이 안 가요. 그래서 이제 신기한 경험도 해요. 앉아있다가 1시간 됐겠지? 딱 봤는데 5분 지났어. 막 진짜 집에 너무 가고 싶어요. 더 신비한 경험은 뭐냐면 시계를 봤는데 초침이 멈췄어.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옆에 학생도 그런대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야간 자율학습을 보내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면 이제 하나의 능력을 발견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어폰을 이렇게 여기로 넣어가지고 이쪽 손으로 빼요. 이쪽으로. 그래서 이렇게 잡고 공부하는 것처럼. 그런데 요즘 이제 더 좋아요. 블루투스 스피커 나왔으니까 그거 꽂아가지고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드님 따님이 블루투스 스피커 사달라고 하면 약간 의심해봐야 돼. 이어폰 이건. 100% 야간 자력습에 끼고 그게 좋다 이거예요. 힘드니까. 이런 거 들으면 좋은데 이런 학생들 꼭 눈치 없이 조용히 혼자 들으면 되는데 감독 선생님한테 꼭 걸려요. 왜냐하면 들으면서 혼자 이러고 있거든. 그러면서 이제 야간 자력습을 버티다가 한 2주 정도 지났더니 담임 선생님 상담이란 걸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담임 선생님이 적어보라고 용지를 줘요. 대학 진학 1지망, 2지망, 3지망. 그래서 이제 부산에 있다 보니까 뭘 잘 모르고 부산에 있으니까 부대는 가겠지. 부산대는 가겠지.
그래서 이제 3지망에다가, 그래, 맞아, 네 얘기예요, 지금. 3지망에다가 부산대 써놓고, 2지망에 연대, 1지망에 서울대는 내가 봐도 아닌 것 같아, 이거는. 이건 양심에 찔려. 그러니까, 고대, 연대, 부대. 아니면 연고대가 좀 미안한 아이들은 뭐, 중앙대, 시립대, 부산대 이렇게 써놓고, 3월달 시간을 지냈죠. 지낸 다음에, 그 두 번째로 3월달이나 5월달 되기 시작하면 이제 학교 행사가 재밌어요. 소풍도 있고 체육대회도 있고. 그리고 이제 시험을 보는데 시험 기간은 행복해요. 일찍 끝나. 그리고 1학년 1학기 중간 시험이 딱 끝나잖아요. 어떠한 존재들이 나오냐면 정시 파이터. 나 내신 한번 봤는데 이거 수시 모집 내 스타일 아니야. 나는 80%의 수시가 아니고 20%의 정시의 길을 뚫어주겠다. 엄마, 아빠 걱정 마라. 나는 정시 파이터. 그래서 이때부터 내신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방학이 되면 나름 또 계획을 짜죠. 막 계획 짜고 개학 전날 여기에 뭐가 걸려 있어요.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 일요일 저녁에 출근하기 전 마음같이 학생들도 여기에 뭐가 확 얹혀가지고 개학을 맞이하는데 보통 이제 1학년 때 가는 학교도 있고 2학년 때 가는 학교도 있지만 1학년 학생들이 이제 봄이나 가을철에 수학여행을 갔다 옵니다. 갔다 오면 정말 제주도 한라산과 아니면 국내 서울 이런 데다가 내 정신과 온 마음을 다 던져놓고 이제 공부는 관심이 없는 상태로 11월이 딱 되거든요. 그런데 이때 11월에 모든 학교가 아주 우수한 단결력을 보여줍니다. 뭐냐면 수능이 끝나면 고3 수험생이 놀아야 되는데 다 같이 놀아요. 1학년, 2학년, 3학년. 그런데 그 노는 분위기를 학교마다 또 정점을 찍어줘. 뭐냐면 축제를 하거든요. 그럼 집에 가서 이제 자제분도 신이 나는 거죠. 엄마, 아빠, 나 학교 축제 준비해야 돼. 이거 생계부에도 쓸 수 있어. 자기는 정시 파이터인데 지금. 수시 모집 포기했다면서 축제를 이제 준비하고 2학년이 되죠. 자, 이렇게 시간이 금방 갑니다. 1학년 시절이요, 진짜 훅 지나가요. 학생들한테 제가 3월 달에 만나가지고 너 정말 그렇게 되고 2학년 때 나 만날 거라면 에 하다가 2학년 때 그 상태로 만나면 이제 어떤 존재로 변해 있냐면 자, 2학년은요 능력치가 올라가잖아요. 시간표를 본인이 짭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시간표는 학교에서 계획된 대로 운영이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짜는 시간표는 뭐냐면 자, 학교에 와가지고 1, 2, 3, 4교시를 딱 보고 2, 3, 4, 2, 3교시 들을만해. 4교시는 급식으로 버텨. 5교시, 6교시는 아이들 말로 하면 오늘 잠 각이다 딱 그래요. 그렇게 이제 2학년 시절을 보내면서 시간표만 자신이 운영하는 게 아니라 학교 일정도 운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적응이 됐으니까 3월만 버티자. 그리고 4월 되면 아 소풍 가겠지, 체육대회 하겠지, 시험기간 되겠지, 방학 되겠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수연회가 지나고 나면 또다시 단결력. 3학년 선배들과 함께 놀다가 이제 정신 딱 차리는 거죠. 아, 이제 나는 수험생이구나. 큰일 났다. 어떻게 하지? 선생님 저 어떻게 해요? 라고 하는 답답한 심정으로 지금 3학년 시절을 보내고 있는 학생들이 여기 있을 것이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2년이란 시간이 제가 5분 동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자제분들이 혹시 1학년, 2학년이면 이러한 스토리를 100% 따라가게 될 겁니다. 그 답답함을 이제 해소를 우리가 시켜야 되는데 그렇다면 예비 고3 아니면 지금 현재 고3 어떤 식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하는가. 3학년 방향은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요. 3학년이기 때문에 학교 행사의 주축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고참이고 선배죠. 그런데 큰 우를 범하지 말아야 되는 건 자제분들이 좀 즐겁죠. 이게 좀 안타까운 이야기이긴 해요. 저도 학교 선생님이지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을 즐겼다면 고3 학교 생활 정도는 조금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쉬워요 이게. 제가 여기서 이제 학교 교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제분들의 학교 행사를 방해하지 마세요.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물론 좋죠. 그렇지만 우리는 수험생 입장에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 행사를 좀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갈수록 재수생, N수생은 많아집니다. 지금 현역 아이들이 40만 정도 되는데 재수생은 실제 13만 명 정도 아이들이 있지만 이 13만 명의 아이들은 학교 행사를 치르지 않습니다. 3학년 아이들은 너무 바쁜 상황이 3월에 모의고사 보고 4월에 모의고사 보고 얼마 전에 성적표 왔죠. 기분 좋았죠 참. 그리고 4월 달에 학교 행사 치르고 5월 달에 내신 시험 보고 5월 달에 학교 행사 있고 6월 평가원.
그리고 7월 달에 기말 시험 봐야 되고 7월 달에 또 모의고사 봐야 되고 8, 9월 달에 수시 모집 준비하면서 9월 평가원 준비하고 학교 시험 준비하고 2학기 학교 행사까지 다 치르려면요. 학교 행사하고 모의고사 시험 보다가 일정이 끝나버려요. 그래서 학교 행사를 좀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요. 핸드폰. 정말 부모님들하고 많이 싸우는 부분 중에 하나일 텐데 스마트폰이요. 여러분 자제분들이 어떻게 이용하는지 아십니까? 밤에 이렇게 학교 9시, 10시 끝나고 집에 들어오면 본인도 고3인지라 자기만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책상에 앉았다가 11시쯤에 이제 어떤 마인드를 갖냐면 오늘은 스마트폰 1시간만 해야지. 12시까지만. 그러니까 자기만의 시간은 있긴 있어요. 12시까지만 뭐 유튜브, 인스타 조금만 보자라고 누워가지고 하다가 시계 보면 새벽 1시 반. 이미 이제 포기. 에라 이렇게 된 거 그냥 끝까지 다 보자라고 눈이 퀭한 상태로 오는 거죠. 근데 그런 학생들 꼭 제가 학교에서 너 어제 핸드폰 했지라고 하면 아니요 라고 합니다. 100% 거짓말이죠. 실제 시험 기간에만 스마트폰을 학교에다 반납하는 게 아니라 대다수 정말 공부를 하겠다 의지를 품은 학생들은요. 스마트폰을 스마트 기능이 없는 폰으로 많이 바꾸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기본적인 생활 습관을 바꿔줘야 된다는 뜻이죠. 세 번째는요. 자투리 시간. 정말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실제 아까 말씀드렸던 학생 중에 전교 300등 했던 학생이 전교 30등, 20등으로 졸업했던 아이는 학교를 처음 왔을 때 정말 소위 말하는 풍운아였습니다. 학교 학습에 전혀 관심이 없고 공부에 관심이 없고 노는 거에 좋아했는데 제가 그 학생이 이렇게 이야기해줬어요. 너 노는 거 정말 좋다면 야간 자율학습을 하지 말고 집에 가서 놀아라. 단 학교 있을 때는 공부해야 한다. 자, 이 자투리 시간이 실제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계산을 해보면요. 학생들이 학교를 8시쯤에 왔다고 가정했을 때 1교시 수업 시작 전에 보통 아침 자습이라고 한 30분, 20분 정도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1교시 끝나고 10분, 2교시, 3교시, 4교시, 점심시간 밥 먹고 한 30분, 5교시, 6교시, 7교시, 8교시 쉬는 시간과 저녁시간, 저녁밥 먹고 30분을 더해보면요. 이 시간이 얼마 정도 나오냐면 150분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 학생들이 야간 자율학습하는 시간들이 150분이나 160분이에요. 즉 자투리 시간을 더해보면 야간 자율학습 시간과 똑같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학생은 야간 자율학습을 하지 않고 자투리 시간에 공부만 해도 남들보다 더 많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왜? 남들은 야자 시간에도 아까 이거 하고 있잖아요. 공부 안 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요. 자투리 시간이 또 얼마나 많이 있냐면 야간 자율학습이 9시에 끝나잖아요. 10시에 보통 끝난다. 9시에 끝난다. 그러면 10시에 만약에 끝나면요. 학생들은 10시에 안 끝나요. 9시 50분에 끝나요. 10시에 학교가 끝나면 9시 50분부터 들썩들썩 짐을 다 쌉니다. 그런데 이제 감독 선생님 눈치는 봐야 되니까 사사사사삭 하다가 감독 선생님 지나가는 것 같으면 이미 책상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책상 속에서 뭐 하나 꺼내요. 다. 제일 많이 꺼내는 게 영단어집 같은 거 꺼내가지고 외우지도 않은 책을 보고 있는 거죠. 그 10분이 더해보면요. 오늘부터 187일 수능이 남았다 했을 때 10분을 거기에다 곱하면 1870분입니다. 어마어마한 시간이 더해보면 날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자투리 시간을 절대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고 네 번째는요. 이거는 정말 중요한 게 자녀분들에게 한번 이런 거 질문해 보셔야 돼요. 너 공부 계획이 어떻게 되니? 라고 했을 때 스터디 플랜을 오늘 나눠드렸는데 이거를 보여주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저는 남고에 11년 동안 근무했는데 정말 단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남학생 아이들이 스터디 플래너를 제시했다면 거짓말입니다. 남학생들은 이거 작성 못해요. 어떻게 쓸 줄도 모르고 공부 계획을 잘 못 잡습니다. 그래서 공부 계획은 가장 단순하게 좋은데 단순한 공부 계획을 자녀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는데 국어, 영어, 수학을 하루에 다 하고 있는지를 꼭 체크해 보셔야 돼요.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오늘은 국어, 수학. 내일은 영어, 국어. 그 다음은 수학, 영어. 그 다음 목요일날 뭐 할지 몰라요. 본인이 패턴을 잊어버렸어. 그리고 스터디 플래너 꼼꼼하게 쓴 학생들이 있는데 그런 학생들도 약간 좀 그 점검이 필요한 게 플래너 쓰다 한 시간 가요. 그거 막 색깔 칠하고 막 스티커 붙이고 밑줄 긋고 저기 보이네요. 그런 스터디 플래너. 그런가요? 아니신 것 같은데 그러한 플래너 쓰는 시간을 차라리 아껴서 공부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국어, 영어, 수학을 그렇다면 어떻게 하루 시간에 쪼개어 넣어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거는 국영수학습법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요. 수능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주말에 노는 건 이제 말이 안 됩니다.
주말에는 철저하게 수능 시정표에 맞춰서 모의고사 문제집을 푸는 학습법을 전개를 할 수 있도록 자녀분들을 코치해 주셔야 되고요. 여섯 번째, EBS를 최대한 활용하는데 어떠한 강의들을 활용하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국어입니다. 국어는 우리가 1교시 시험을 보죠. 과거에 이런 소문이 있었어요. 국어는 1교시이기 때문에 어렵게 출제가 안 된다. 아니, 1교시 국어부터 어렵게 출제하면 학생들 1교시 들었다가 어렵다, 나가버리고 포기하면 안 된다, 학생들한테 희망을 줘야 되니까 쉽게 낸다. 아니죠. 작년 실제 수능에서 학생들이 정말 어려웠던 문제가 오버슈팅 지문이 있었어요. 지문도 어렵고 난해하고 길고. 그런데 국어 공부는 할 때는요, 중요한 부분이 국어가 화법, 작문, 문법, 그 다음에 문학, 비문학, 독서로 이루어져 있는데 어느 영역을 자기가 부족한지를 모르고 그냥 문제집만 많이 푸는 스타일. 이게 과거에는 통하는 스타일인데 지금은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문제집 중에 그런 문제집도 있어요. 뭐 아예 제목 자체가 매일매일 몇 지문씩 해라. 근데 이걸 그냥 소위 말하는 주먹구구식으로 매일매일 하는 건 의미가 없고요. EBS에 보면 진단 코칭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메뉴가. 거기에 들어가셔서 학생분들이 문제를 풀어보고 내가 국어에서 화작이 약한지, 문학이 약한지, 비문학이 약한지를 점검하고 이거를 공부 계획에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렇다면 국어 공부는 언제 해야 되냐? 당연히 정답은 아침에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 수능 시험에서 1교시 국어를 봐요. 그런데 1교시의 국어를 보는데 그때 국어 공부를 해놔야 학생이 인간인지라 관성의 법칙으로 1교시의 국어의 두뇌가 활성화되는 거지, 그냥 나는 1교시 아무 공부나 하다가 수능 그날 당일날 국어의 정신이 확 깨어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아침에 공부를 하면 좋은 게 아침 자습 시간이나 쉬는 시간 10분 이러할 때 국어 지문 1개, 국어 지문 2개, 점심시간에 3개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놓고 국어 공부를 전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국어 공부를 하는 걸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야, 아침에 국어 시험을 보는데, 수능 시험을 아침에 국어를 보는데 국어를 아침에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아침부터 국어 제시문을 푸는데 이게 계산을 또 해보면요, 국어 문제집은 총 거의 200페이지 내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내가 지문을 한 3개 정도 보면 6페이지 정도 공부를 하기 때문에 실제 200페이지 문제집은 원래 한 달 이내에 한 권씩 풀어야 맞아요. 고3 수험생이 공부를 하는데 한 달에 국어 문제집을 한 권 안 풀었다, 공부 안 한다는 결론입니다. 그런데 그런 학생들 꼭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엄마, 나는 어렸을 때부터 책을 많이 봐서 그런지 국어는 등급이 잘 나와. 그 학생 수능 때 100% 망해요. 국어는 수능 때 어려워집니다. 근데 제 학생들만 보는 모의고사 때 점수가 잘 나오다가 수능이나 평가원 시험에서 안 나오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실제 제가 가르쳤던 학생 중에 수능에 있어서 거의 우리 학교에 전교 1등 하던 학생이 국어는 거의 매일 100점이었거든요. 실제 수능에서는 몇 등급 나왔냐면 3등급 나왔어요. 그런 케이스가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아침에 국어를 세팅해놓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시켜줘야 됩니다. 두 번째, 수학. 아, 이거는 저도 문과 출신이긴 합니다. 지금 뭐 교육과정상 인문계, 자연계 구분이 없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대학교 갈 때는 탐구 때문에 구분이 되죠. 수학 가형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수학 가형 공부한 학생들은요, 일단 의대를 준비한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1등급 받기는 정말 어렵죠. 그렇다고 해서 2등급, 3등급을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게 연계교재는 일단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수학은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연계교재는 꼭 봐야 됩니다. 제가 연계교재 강사인데요, 학생들은 연계교재 중에 수능 특강만 보고 그 이외에 완성까지 넘어가는 케이스가 거의 없어요. 특강 풀기도 부족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 자녀가 수학에 있어서 중위권 이하다, 그렇다면 특강이나 문제집을 풀 때 뭐 예제, 유제, 연습 문제까지 다 푸는 걸 바라지 않고 예제, 유제만이라도 확인하면서 한 번 정도는 보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약한 파트, 자기가 부족한 파트, 자기가 좋아하는 파트만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한 번 정도는 수학을 앞에서 뒤까지 꼭 볼 수 있는 그러한 걸 도와주기 위해 지금 다양한 강사분들이 강의를 진행하는 겁니다. 수능 특강 강좌가 어려우면 지금은 수능 특강을 들어야 되는 시기긴 하지만 수능 개념 강좌라도 활용을 해서 극복을 해야 되고, 3등급, 4등급 급간이 자연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나지 않기 때문에 4등급 학생이 3등급으로 올라가는 데는 좀 노력을 더하면 가능하다는 응원을 해주면서 이게 올라갈 수 있는 코칭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수학은 절대 포기하지 말고,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수포자란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수학 가형 학생들도 연습 문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연계 교재에는 기본 문제라도 꼭 극복하면서 EBS 강의를 활용해서 한 번 정도는 볼 수 있는 이러한 공부법을 계획해야 되고, 자 문과는요 힘냅시다 문과. 이건 제가 이제 자 실제로 제가 이제 인문계 고등학교 있기 때문에 대학 수학능력시험 감독을 들어가 보면 2교시 수학 시간에 나눠주자마자 잠드는 학생들이 있어요. 문과 학생들. 그래서 제가 감독 들어갔지만 이야기를 합니다. 앞장이라도 풀고 잡시다 여러분. 왜냐하면 모의고사 때 2교시의 수학시험에 잠자는 것과 대학수학능력시험 그날의 2교시 때 수학시간에 내가 잠을 잤다. 잠에서 깨면 점심시간에 엄마가 싸준 도시락을 대면하게 될 겁니다. 열어보면 편지가 있겠죠. 우리 아들 우리 딸 힘내 잤는데.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이걸 생각해야 돼요. 이과는 정말 어려워요. 수학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문과는 희망이 있는데 실제 이번 3월 학력평가에서 문과 수학 3등급 컷이 52점입니다. 반절만 맞추면 돼요. 4월 달에도 4등급 컷이 50점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문과에서는요. 자제분이 문과거나 문과 학생이 있다면 수학 6, 7, 8, 9 등급은 똑같아요. 이 6, 7, 8, 9는 무슨 차이냐면 찍었냐? 어, 맞았어. 7등급. 난 틀렸는데 8등급. 답안지에 하트표 그렸다? 9등급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요. 5등급, 4등급, 3등급 올라가는 여기까지는 조금만 노력을 하면 수학은 가능한데 문과 애들이 이걸 포기하는 거죠. 왜? 주변 영향도 있어요. 왠지 막 특히 남학생들. 나 수학 포기했다. 막 이게 무슨 자랑거리인 줄 알아요. 자기의 막 자존심. 그러면 안 되고 솔직히 그렇잖아요. 수학을 포기하는 순간 구경탐만 가능한 대학교로 가야 됩니다. 근데 이쪽 부산 쪽에서도 수학이 3등급, 4등급 정도 나오면 대학이 그래도 가능권이 보이는 곳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그렇고 수험생도 그렇고 어머님, 아버님들도 야 수학은 문과는 조금만 하면 4등급, 3등급까지 갈 수 있다. 해보자라는 이야기를 토대로 공부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영어. 자, EBS 중에 연계 정책을 펼칠 때 가장 연계율이 높은 과목이 영어입니다. 특히 듣기 평가는 더욱 그래요. 그림이 그대로 나올 때도 있고 거기 있는 설명들이 그대로 제시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는 절대적으로 EBS 연계 교재를 정말 꼼꼼하게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연계율이 제일 높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등한시하는 과목이 영어예요. 쉽다는 이유로. 그중에 또 등한시하는 게 듣기입니다. 그런데 듣기 평가는요. 매일매일 듣지 않으면 이게 안 들려요. 특히 여기 수험생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듣기 평가 제일 짜증나는 거. 계산. 얼마예요? 들었어요. 들었더니 할인해준대. 할인? 몇 퍼센트 할인? 할인카드 제시했는데 그거 안 돼. 근데 이 계산이 실제 수능 때 안 들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영어 듣기 문제집이 시중에 파는 건 비쌉니다. 듣기 파일이 제공되니까. 그런데 EBS에서는 듣기 파일을 무료로 다 제공이 되죠. EBS는 무료입니다. 그래서 EBS 듣기 파일을 받아서 영어 공부는 당연히 점심시간에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어 시험을 점심 이후에 보거든요. 근데 실제 수능에서도요. 자 겨울철 따뜻하게 히터 바람이 나오고 영어 시험지를 펼쳐가지고 듣기를 들으는 순간 갑자기 귀에 물이 차요. 먹먹해져요. 안 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점심 이후 시간에는 영어를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놓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스터디를 조직해라. 점심시간에 혼자 공부하면 꼭 이거 가지고 핀잔 주는 학생도 있어요. 제 점심시간에 막 공부한다? 이렇게 방해하는 거죠. 자기는 안 하면서. 그런 학생들 꼭 고3 돼서 수능 100일 남으면 괜찮아 우리에겐 465일 있잖아 이래요. 1년 더 하는 게 뭐 어때서. 그런 학생들은 멀리 해야 되고 영어 듣기 스터디를 조직해야 돼요. 그래서 영어 듣기 평가 파일을 다운받아서 서로 교실에 앉아가지고 듣기 공부하면서 서로 맞은 거 체크해주고 이런 내용들은 교육부에서 원하는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잖아요. 생기부에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렇게 영어 시험을 점심시간에 공부하는 방법을 습관을 들이도록 하고 두 번째는 연계교재의 어휘와 어법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데 EBS 영어 대표 강사분들이
그 지금 EBS 사이트를 잘 들어가 보시면요. 강사분의 강의가 업데이트되거나 자료가 업데이트되면 밑에 달력에 올라와요. 이게 무슨 자료가 올라왔다, 어떠한 내용이 올라왔다. 그중에 영어 강사 선생님들은 당연히 어법 어휘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 내용들 어법이나 단어를 스스로 선생님이 정리해가지고 자료실에 올려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머니나 아버님들께서도 그냥 공부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어머니 아버님께서도 EBS 들어가 보셔서 자료실에 있는 자료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야 이번에 이런 거 있던데 한번 봐봐라고 이렇게 제시해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EBS 대표 영어 선생님들 뭐 아까 나오셨던 윤현준 선생님 아니면 주혜연 선생님, 정승희 선생님 같은 강의를 들어가 보시면 이런 단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영어 여기 1등급부터 9등급까지 공부 방법인데 영어와 관련돼가지고 학생들한테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니까 이건 제가 따로 설명하기보다는 촬영하셔가지고 집에 이제 가져가시거나 이제 카톡으로 근데 카톡 보내실 때 부탁되고 자제분에게 이것만 보내면 이제 또 대화가 단절이 되겠죠. 그래서 엄마가 널 위해 수고스럽게 입시 설명회 갔다 왔던데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라고 이렇게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국사인데요. 한국사는 제가 지금 EBS에서 강의한 지 8년째 됐는데 최태현 선생님하고 친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친한 형님으로 모시면서 그래서 최태현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애들 한국사 공부 어떻게 되냐 물어봤더니 아이들은요 한국사에 있어서 구석기 전문가입니다. 애들은 구석기만 해. 오늘 국사 한번 해보자. 야, 3등급, 4등급 넘어간 만점이라면 자 펼쳐보자. 인류 출연, 뗀석기, 빗살무늬, 뭐 신석기 하다가 덮어. 삼국시대 영토학자가 나오면 지도 쳐다보기도 싫어요. 덮어놓고 다시 구석기. 이거를 고3 내내 반복하니까 나중에 대화가 이런 식이야. 야, 네 턱이 빗살무늬 턱이 같은데 막 이런 식으로. 토기 전문가. 그래서 이걸 극복하려면요. 한국사는 여름방학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보통 강좌가 20강에서 30강 내외로 이루어지거든요. 몰아봐야 돼요. 이거를 4박 5일 단기 코스 딱 잡고 여름방학 때 하루에 4강씩 5강씩 이게 효과가 제일 좋아요. 국사는 한 번만 쭉 보면 이게 3등급 이상은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 어렵지 않아요. 과거의 국사처럼. 그렇기 때문에 쉬운 내용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번에 이거를 끝내야 되는데 학기 중에 하면 이게 시간이 안 나요. 아니 국영수하기도 바쁜데 탐구에다가 언제 지금 한국사까지. 근데 학생들 주변 학생들도 한국사 따로 공부한 학생들이 없거든요. 절대평가에다 일정 등급만 나오면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름 방학 때 이 시간을 효과적으로 이용해서 확실하게 이런 학생도 봤어요. 진짜 이건 좀 어떻게 보면 독한 방법이긴 하지만 금, 토, 일, 10강씩 본 학생도 제가 봤거든요. 방학 때. 그런데 진짜 효과는 있어요. 단기적으로 몰아서 보면.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제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탐구는 제가 이제 강의는 하고 있지만 보통 저희가 사회탐구를 이야기할 때 지리계열, 윤리계열, 역사군 계열을 이렇게 묶어서 제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택은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지만 사회탐구는 당연히 제일 선택 과목이 생활과 윤리, 제가 강의하는 그 다음에 사회문화, 그리고 학생들이 이제 한국지리, 동아시아사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고요. 탐구 방법은 사회탐구 과목이나 여기 지금 사회탐구 관련돼서 공부 방법들이 나와 있는데 사회탐구 방법이나 과학탐구 과목이나 공부 방법은 똑같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출제가 이루어지는 부분을 제가 자세히 분석을 해보면 연계정책이잖아요. 그런데 학생들이 많이 착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특히 탐구 과목은요. 연계될 때 문제만 연계되는 게 아닌데 학생들은 문제만 풀어요. 근데 연계 교재에서 연계되는 게 실제 어떤 연계도 된 사례가 있냐면 탐구에서 연계 교재에 본문이 있고 왼쪽에 날개단 설명이 있거든요. 낱말 같은 거 여기서 연계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설집에 나와 있는 자료에서 연계된 경우도 있고 지엽적인 부분으로 연계 교재 70% 연계라는 것이 문제가 아닌 다른 어느 부분이나 다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모든 탐구 과목 동일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회탐구나 그 다음 말씀드린 과학탐구 방법이나 탐구 과목은요. 문제는 기본이고 문제에 이어서 연계 교재에 있는 자료. 거기 보면 뭐 자료 플러스 기출 플러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탐구 과목 공부는 첫 번째 만약에 필기하실 거면 개념 노트 필수입니다. 이건 타인의 노트 필요 없어요. SNS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 돌아다니다 보면 또 소위 인강 강사들 이제 저도 제공을 하는데 강사분들이 제공하는 필기 노트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너가 정리할 때 힘들면 참고하렴 이 용도지 남이 정리한 노트는 전혀 필요가 없어요. 자기만의 개념 노트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시간이 부족한데 연계 교재는 도대체 어떻게 정리를 하는가? 연계 교재에 들어있는 필수 자료,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들은요. 수능이 임박한 시점,
9월, 10월이 되면 EBS에서 자료 분석 특강 아니면 연계교재 최종 점검이란 걸 토대로 자료실에 강사가 직접 제작한 자료를 올려주고 그걸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자료 분석의 강의를 들을 시간이 부족하다면 그 즈음에 그 자료를 출력하셔서 필수적인 아 이런 자료들이 중요하구나라는 것들을 획득하셔야 70%가 연계인데 70%가 연계교재에서 나오는데 그 70%가 어떻게 출제가 될지 그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개념 노트, 두 번째는 연계교재에 나와 있는 자료를 가져다 끝까지 분석할 수 있는 시간을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EBS를 가져다 활용해서 내가 국영수 탐구를 공부할 때 EBS 커리큘럼은요, 보통 지금 우리가 5월이란 현재 시점에 와 있는데 2월까지는 수능 개념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5월이죠. 그래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생님 지금 수능 개념을 들어야 하나요? 수능 특강을 들어야 하나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3월만 돼도 수능 개념부터 들어야 정답이다라고 말하지만 지금 현재는 5월 시점이죠. 자, 연계 교재를 70% 연계한다 했을 때 우리가 곧 6월 평가한 시험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6평은요. 연계 교재가 한 권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수능 특강입니다. 그렇다면 정답은 나와있죠. 지금 강의는 어떤 강의를 들어야 될까요? 당연히 수능 특강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강사들이 강의를 구성할 때요. 수능 개념과 수능 특강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수능 개념은 강사가 직접 저작한 이 교재를 가지고 기초적인 측면의 강의를 하고 수능 특강은 연계 교재를 가지고 거기다 심화 내용을 덧붙이기 때문에 수능 개념을 지금 듣지 않았다면 미련을 버리시고 과감하게 수능 특강부터 듣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저는 이미 수능 개념을 강좌를 가져다 봐 한 10강 정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10강까지 들었던 중복된 연계교재 강좌는 배제시키고 그 이후부터 수능특강 강의를 참여시키도록 하면 돼요. 학생분들도 그렇게 강의를 듣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어서 EBS는 연계교재가 수능특강이 있고 수능완성이 있지만요. EBS를 집필하신 집필 선생님들은 연계교재를 집필한 능력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이러한 분들이 비연계교재를 집필하시는데 아주 좋은 교재 중에 뭐가 있냐면 기출의 미래라는 교재가 있어요. 이건 기출 문제집인데요. 기출 문제집 플러스 평가원 스타일의 예상 문제를 만들어가지고 제공한 문제집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제가 EBS 강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어느 사설에서 이야기하는 그 기출 문제집보다는 설명도 훨씬 깔끔하고 보다 오류가 없는 예측 가능한 문항을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출의 미래 문제를 푸시다가 이 문제를 풀다가 EBS는 문항 코드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그 문항 코드를 입력하시면 그 해당 문항에 해당하는 해설을 또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모든 과목에 나오진 않았지만 7대 함정이란 또 비연계 교재가 나왔어요. 이거는 과목마다 빠질 수 있는 요소를 7가지로 정리해서 이걸 가져다가 문제집으로 제공한 스타일입니다. 이것도 당연히 강의가 진행이 되고 강의를 들을 시간은 없기 때문에 문제를 풀다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는 체크를 해보시면 돼요. 그 다음 중요한 건 6월 평가원이 끝나고 7월 9월 즈음에 수능 완성. 올해는 제가 알기로는 6월 21일에 수능 완성이 오픈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제 9월 모평 때는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이 다 연계가 되고 비연계 교재 중에 마지막 즈음에 학생들이 좀 꼭 봤으면 하는 문제집이 뭐냐면 만점 마무리 봉투 모의고사와 파이널 모의고사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EBS 집필진 선생님들이 문제를 만드는데 비연계이긴 하지만 정말 연계 교재 문항과 유사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꼭 저기까지 가야 되는데 저 문제집이 존재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수능에 들어간 경우가 있으니까 꼭 파이널 모의고사, 만점 마무리 두 개 중에 하나라도 내가 보고 정리하고 수능에 임한다라는 커리큘럼을 따라오셔야 돼요. 지금은 꼭 수능 특강을 들어야 할 때입니다. 자, 그리고 내신 대비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내신과 관련해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EBS에서도 다양한 강좌가 있는데 추천해드리고 싶은 강좌는 학교 시험 3주 완성이에요. 저 강의는 학교 내신 범위의 모든 전 범위를 3주에 완성할 수 있도록 요약한 강의입니다. 그래서 실제 뭐 중간 시험 대비하는데 한 과목당 들어가 보면 들어야 할 강좌가 뭐 3강, 4강 이거밖에 안 돼요. 소위 말하는 벼락치기 특강을 할 수 있는 강좌이기 때문에 학생분들이 내신 시험 대비할 때 활용하시면 좋은 강좌에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 입시 정보인데요. 이거는 학생들이 좀 이제 제가 많이 홍보를 하면 이거 잘 모르거든요. 이 존재를 EBS에. 학생들이 학교에서 선생님들하고 대입 상담하게 되면 선생님한테 물어보죠. 선생님 저 대학 어디 갈 수 있어요? 물어보면 야 너 대학 가려고 너 여기야 여기라고 하면 특히 이제 여학생 분들 반에 가셔가지고 울죠 이제. 왜 그래? 그러면, 담임 선생님 나 대학 못 간대. 울면 다 울어요 같이. 근데 그러지 말고
자, 여기 계신 분은 누군지 몰라, 우리도. 그렇죠? EBS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입시 정보를 클릭하시고 대입 정보를 들어가시면 여기 입시 상담실이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상담글을 작성하면 답변 선생님이 배정되고 18시간 내에 답변이 옵니다. 답변이 왔는데 슬퍼. 모니터 보고 우는 건 괜찮잖아요. 누가 뭐라 할 게 없잖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간 대면적 관계로 확보하기 어려운 상담들은 EBS 사이트를 활용하셔가지고 입시 상담을 받으시면 효과적으로 이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여담인데 EBS가 무료긴 하지만 쏠쏠하게 이벤트를 제공해요. 최근에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어떤 설문 이벤트, EBS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오른쪽 하단에 이벤트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클릭하시면요. 지금 뭐 설문 이벤트 참여하면 피자도 주고 여러분 뭐 떡볶이도 주고 뭐 커피도 주고 이런 이벤트들이 있거든요. 제가 작년에 기억난 이벤트 중에 하나는 여름 방학 즈음에는요. 자기가 좋아하는 강사를 대상으로 삼행시 짓기 이런 것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들어왔는데 제 거 중에 뭐가 있었냐면 김, 김서린 창가에 종, 종일 서서 바라보니 익, 익어버린 내 얼굴 노을빛 같아라. 하, 멋있지 않습니까? 전 제 이름이 그렇게 아름다운지 처음 알았어요. 그런데 그거 옆에 약간 또 2등이 있었는데 뭐였냐면 김, 김치는 종, 종같이 김치가 익, 익어야 제맛이다. 이것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수험생활 지치는데 그 가운데 웃을 수 있는 소소한 거리들을 이벤트 제공하니까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입시 설명회는 아까 사회자분께서 설명해 주셨듯이 입시 설명회 사이트에 올라가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달 정도 지나면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 보시면 저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고생하셨잖아요. 다른 지역에서 다른 강사분들이 진행하셨던 입시 설명회도 다 올라옵니다. 차근차근. 그래서 그 해당 강사분이 어떤 이야기 했는지 궁금하시면 또 전문적으로 이제 저는 오늘 사회탐구 강사인데 전반적인 EBS 학습법 프로그램과 공부법을 소개해 드리러 왔지만 전문적으로 제가 만약에 뭐 사탐 공부법 아니면 다른 강사분들도 뭐 국어, 영어 이렇게 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 영역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 계신 두 분은 제가 제일 존경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김항배 씨, 김영자 씨. 그리고 두 분의 작품 제가 이렇게 태어났던 거죠. 제 돌잔치 사진인데 제가 식탐이 너무 좋아가지고 가만히 있으라는데 들을 턱이 없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 떡을 집어드는 사진을 찍을 수밖에 없었는데 제가 왜 이 사진을 올려드리냐면요. 수험생 여러분들과 학부모님들께서 수험생 자제를 둔 고3 학생과 아니면 고1, 2 학생들과 다툼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 그래요. 제가 이제 학교에서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학부모 총회라는 걸 하게 되면 어머니, 아버님들 오시죠. 가장 궁금한 게 뭐냐면 당연히 우리 아들 대학 어디 갑니까? 제가 이제 현재 고2 담임인데 잘 말해주진 않으려고 해요. 근데 이제 꼭 굳이 이제 물어보세요. 그래서 그래요, 어머니 집에 가셔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아드님 여기 정도 갈 것 같아요. 얼굴이 좀 이렇게 변하세요. 그럼 이제 집에 가시죠. 자, 그날 우리 반 학생 집에 가서 현관문 띠디디디디 누르고 딱 열면 아빠 엄마 거실에 딱 장착해 있습니다. 얼굴 울그락불가 일발장전 어머니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여기 앉아봐 딱 앉혀놓고 야 너 담임쌤 대학 못 간대. 전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게 와전이 돼요. 이제 아들은 뭐라 하냐면 이야기하는 거죠. 나 오늘 공부 열심히 했어. 근데 엄마는 알아요. 왜? 아까 엄마가 나한테 질문 1은 아들 대학 어디 가는지 물어보셨고 두 번째 선생님 우리 아들 공부하는 거 한 번만 보고 와도 돼요? 저 극구 발리죠. 근데 안 돼요. 어머니 방해돼요. 근데 꼭 가셔. 가셔서 보면 아드님 자고 있거든. 이거 보고 집에 온 거야. 그러니까 알지? 너 아까 자는 거 엄마가 다 봤어. 라고 하면 이제 아들 따님도 열이 나죠.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여러분 아드님 따님 학교에서 공부 정말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시간들은 잠깐 저녁 시간이잖아요. 저녁에 잠자는 시간. 그거의 소중한 많은 시간들을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이걸 믿어주셔야 되지. 아까 영상에서도 그러잖아요. 자녀를 믿어주는 마음. 이게 수험생에게 가장 중요해요. 교사인 저희들도 제가 한번 그 수업을 하다가 학생 한 명이 수업을 너무 잘 듣길래 너 정말 수업 열심히 잘 듣구나 딱 한마디인데 그것 때문에 내가 공부 시작했대요. 졸업할 때 저한테 찾아왔어요. 자기를 믿어준 딱 한마디. 부모님들에게도 그런 한마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부모님 잘못인가? 아니에요. 수험생 여러분들도 이건 있어요.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하는 게요. 당연히 엄마 아빠가 야 너 대학 못 간대 이런 마인드로 부모님이 이야기하시는 게 너 인생 망해라 이런 부모님 누가 있습니까? 수험생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엄마 아빠는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하는 이유가 왜 있냐면요. 지금 내 아들 딸이 인생의 첫 번째 어려운 관문이 왔는데
부디 이 어려운 관문을 포기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좀 이겨내봤으면 하는 거지 전국 꼴등인 내 아들 서울대 가길 이런 마인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 오해를 푸시고 수험 생활이 추억이 돼야 되지 이게 서로 상처가 되면 안 된다고요. 제가 작년에 EBS 강의를 이제 열심히 한 이후로 EBS에서 대표 강사로 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상을 받아가지고 우리 어머니 무덤 앞에밖에 보여드릴 수 없었어요. 작년에 저희 어머니가 폐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제가 윤리 강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수험생에게 항상 이야기해요. 너와 어제 싸웠던 부모님의 존재가 언제 어떻게 시간이 허락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부디 그렇기 때문에 이 수험생활도 아프고 가슴 아프고 상처의 시간으로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보다 이 고3 수험생활이 엄마 아빠 그리고 여러분들이 돌아보셨을 때 먼 미래에 맞아 그때 우리가 그렇게 공부했는데 그때 엄마가 나한테 이런 말 해줬는데 그런 응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는 우리 한번 화이팅하고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수능은 EBS 하면 수험생 하면 수험생 여러분들 수험생 학부모 하면 학부모 여러분들 학부모 그리고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화이팅 어렵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수능은 EBS 수험생 수험생이라니까요 학부모 아 수능 다시 보시려고 자 수능은 EBS 수험생 학부모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